아, 오늘은 인류학 이야기 24강째입니다. 오늘은 우리 조상의 그 최고 경전인 천부경과 서양의 지금 최고 철학자라고 할수 있는 특히 후기 근대 철학의 최고 철학자라고 있는 하이데거와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아, 요점을 말하자면 사실은 하이데거가 천부경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는 증거가 있어요. 있고 그 천부경을 마지막에 원용하면서 자기 학문을 완성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하이데거 존재론, 뭐 시간과 존재나 존재한 시간 속에 천부경 원용했다는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게 어디서 드러났느냐? 제가 이제 그걸 이제 얘기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우리 철학계의 이제 최고 철학자라고 할수 있는 게 박종홍 이제 선생님 있죠. 열암입니다. 열암 바이암자라 쓰죠. 열암 박종 뭐 아주 그 대단한 철학자이기 때문에 조금 그 기억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기러기 형제 박종홍. 이분이 그 이제 우리나라 그 근대 철학과 그 이제 중세 고대 철학을 연결시키려고 아주 애를 쓴 분입니다. 그래서 그이 개척 철학의 개척 근대 철학의 개척 시기라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후배들이 그 선배들을 비난하기는 쉽지만은 그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악전 고투 그때 이제 근대 철학의 그 하이데거의 존재론을 거의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한번 파리에서 세계 철학자 대회가 있었어요. 갔는데 하이데거가 물론 왔죠. 그래서 자기로서는 말하자면 아 나도 하이데거 존재론 좀 안다. 예를 들면 자기가 좀 안다라는 걸좀 과시도 하고 자기가 모르는 것도 좀 물어보고 이렇게 이제 하려고 그 상담을 요청했죠. 그래서 그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그 나중에 한 40년에서 하이데거가 뭐그 박종훈 선생의 그 면담을 받아준 이유가 나중에 밝혀졌어요. 하이데거는 사실은 박종훈 선생을 만나가지고 동양의 천부경에 대해서 알고 싶었던 거야. 자기가 간접적으로 책은 받아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이게 핵심 말이야. 요체를 알기가 어려운 거야. 그래서 흔히 생각하듯이 아 이거 한국에서 오신 분이니까 천부경을 알것 아니냐 이래가 자기가 한수 배우려고 이제 딱 반갑게 맞이했는데 그래서 뭐 인사를 하고 이제 묻습니다. 그 내가 당신을 초청한 이유는 당신이 한국 사람이기 때문이다. 아니, 놀랍잖아요.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 초청 안 했다는 거 아니야. 한국 사람이기 때문이다. 곧 디디 얘기가 또 재미있어요. 내가 철학적으로 유명한 철학자가 된 것은 동양의 동양의 무사상과 불교, 선불교의 영향을 크게 입었다. 그것을 이해함으로써 그 후기 근대 철학을 이제 내놓을 수 있다. 이런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근데 왜 한국을 이제 하이데거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아시아의 위대한 문명 발상지.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시아의 위대한 문명 발상지 한국이 동양사상의 원류라는 걸 알았다는 거야. 그래서 천부경을 공부하고 있다 하면서 천부경 책을 보여주는 거야. 그런데 야 하이데거는 깜짝 이제 큰일 났다 싶은 거야. 자기는 존재론을 하이데거의 존재론을 좀 안다고 가서 몇 말씀 이제 한수 배우러 갔는데 갑자기 천부경을 들이대니까 박종훈 선생으로서는 천부경을 뭐 말이야 들었겠죠. 왜냐면 한국에 사니까 들었는데 본 적도 없는 거야. 고민한 적도 없어. 야 그래서 이제 벌겋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서양 철학이나 서양 종교를 배우고 하는 건 좋은데, 배우는 건 좋잖아요. 배우는 자세는 좋은데, 결국은 시종일관 배우는 것으로서 끝나면 안 되죠. 그래서 그 배우는데 숙련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걸 놓쳤던 거야. 몰랐던 거야. 그래서 깜짝 이제 반성을 합니다.
나이대가 왜 이 천부경을 중시했냐를 또 고백을 해요. 동양에는 말이에요. 과거에 한 2000년간 여러 나라들이 평화를 유지하면서 보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야. 서양사를 보거나 뭐 이 서양사를 보면 2000년 동안 평화 유지한 적이 없어. 평화를 서양은 쉽게 말하면 뭐 동양도 뭐 전쟁을 많이 하지만은 특히 이제 전쟁이 많았던 곳 아닙니까? 전쟁. 동양도 전쟁이 많았죠. 근데 특히 이 한국이라는 것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이제 그 해석을 하면 고조선이란 뜻이야. 동양에 한국의 조상이 만든 나라, 세운 나라, 고조선이란 나라가 이 유라시아 대륙을 넓게 이렇게 지배할 때는 평화로웠다는 거야. 그게 2000년 동안 평화로웠다는 거야. 그래서 그 평화의 의미가 뭔가를 알고 싶다는 거지. 그래서 물었습니다. 근데 그 우리 이제 천부경, 그러면 천부경이 무슨 뭐 이 평화와 관련되느냐? 평화. 사실 중국도 평화를 지향한 나라입니다. 뭐 매일 싸우잖아요. 뭐 중국사 보면 뭐 하루도 빠꾸 맞는 날이 없어요. 제가 볼 때. 말하자면 중국 문명, 오늘의 중국이라는 게 하화라 그죠? 하화. 하화 문명이 이루어지기 전에 말하자면 중국 북쪽 만리장성 이북에 특히 뭐 요즘은 요하라고 이제 요하의 그 홍산 문화 특히 이제 붉은 홍자 쓰기도 하고 적산이라고 하면은 그 문화가 가장 오래된 그 인류 문명으로 자꾸 부각되고 있잖아요. 대개 한 8000년 정도. 예를 들면 이집트 문명이 보면 3500년 정도 BC 3500년 정도야. 근데 물론 뭐 BC 아니고 전체로 한 8000년 하면 어릴 때 2500년 정도 빠른 거야. 그냥 따져도. 아니 고대 2500년 이집트나 수메르 문명보다도 빠르다는 거야. 2500년. 그게 막 한두 해도 아니고 그러한 문물이 막 나오는 게 이제 홍산 문화예요. 그래서 그게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고조선 문명의 뭐 근원지가 아니겠느냐. 또는 그게 아마 그 발단이 됐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인류학자들이나 고고학자들이 추측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국은 그 홍산 문명에 대해서 좀 쉬쉬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거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물건이 나오는데 기다고 할 수도 없고 이게 참 골이 아픕니다. 그래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엔 말이죠. 제가 중국 그 학이나 뭐 중국사를 전공하는 사람들 들어보니까 중국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재밌습니다. 옛날에는 중국이 하화라고 이제 자기들 이제 하나라 하하 이걸 뭐 이걸 바꿔 쓰기도 합니다. 하화 그러고 우리는 이제 동이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자기는 하하고 동이라고 구분했잖아요. 요새 딱 한동안 구분했다고. 근데 동이라는 글자도 나중에 이제 오랑캐라는 뜻으로 쓰지만은 이게 동이라는 게 각골문에 들어가면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이 큰 사람 즉 아이가 어른한테 절하는 모습이에요. 저게 이게 각골문에 들어가면 오랑캐가 아니야. 이게 말하자면 예를 갖추는 것과 똑같아. 예를 갖추는 거란 말이야. 예를 갖추는. 말하자면 이게 전라는 큰 대자 대인에게서 전라는 모습이야, 이게. 이게. 대인이 있다면, 어른이 있다면 전라는 모습이야. 이게 각골문에서 이제 증명이 된 거야. 요즘 그래서 그 설문회자가 이제 많이 깨지죠. 그동안 설문회자 중심으로 많이 해석했는데 그게 뭐 거의 한 반 이상이 아니야. 그래서 그 특히 이제 그 중국 문화나 뭐 동양 문화를 연구하는 사람들 이제 각골문을 철저히 봅니다. 보니까 이제 이게 오랑캐도 아니고 예의 바른 나라는 뜻이야. 예의 절을 하는 이렇게 우리 큰절 하잖아요. 중국에는 그렇게 절 안 합니다. 그렇게 큰절 안 합니다. 우리하고 달라요. 그런데 이제 자기들이 이제 하화 문명이라고 이제 동의하고 이제 구분을 했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복희 신동 황제
다 그 동이족이야. 원래는 원래 동이족이야. 동이족인데 그 이제 농업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중국 쪽이 조금 이제 산업이 발달되고 그 생산이 많아지니까 인구가 늘어나고 해서 이제 세력이 커지는 거라. 말하자면 동이 문화권 속에 있던 일부 세력이 이제 주장을 하는 거지. 이제 반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하하가 이제 이게 이제 중심, 이게 중심인 것처럼 됐잖아요. 중화라잖아요. 이걸 중화라잖아요. 중화. 요 화자 요 가져와가 중화라잖아요. 화자. 근데 사실은 고대 문화는 안 그랬단 말이야. 근데 요즘 중국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 동이족 출신인 치우천왕도 막 자기들이 모시고 전부 다 자기 문화라 그래. 동북공정위에서. 근데 사실은 이제 그게 자꾸자꾸 드러나니까 요즘 어떻게 하냐면 참 재미있습니다. 중국 동이족이라고 해요. 중국 동이족. 중국 동이족. 재미있죠? 옛날에 구분하다가 어제 중국 동이족이라고 그래. 동이족도 중국에 출발했으니까 너희 동이도 다 자기들한테 포함된다는 거야. 이런 이제 언어적 실수를 쓰고 있단 말이야. 중국 동이족 해보니까, 아니, 동이족이 뭐 중국에 있었으니까 중국 동이족 해보니까 말장난이에서 그냥 동이문화권 전체가 중국에 들어가는 거야. 요런 이제 말장난을 하고 있죠. 중국 동이족. 옛날에는 이거 구분하다가. 구분을 도저히, 그러니까 더 이상 막을 수가 없어, 구분해가지고. 그래서 그 중국사의 속내를 이야기하면 사망 오제를 할 때 사망도 다 동이족이고 황제 헌원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소위가 하하라는 걸 만들어내요. 근데 황제 아들이 소호 금촌이라는 사람이 동이족이야. 그래서 너무나 동이족이 드러나니 그걸 빼버리고 손자하고 연결시키기가 오제를 만들어. 그래서 그 요순까지 만들고 이제 사망 오제가 되는데 그 이제 하나라부터 이제 제대로 국가가 시작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여튼 이게 하여튼 뭐 이러한 그 우리 그 고대사가 이제 많이 그 왜곡되고 지금 고대사를 무너뜨리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사실은 아무리 그래봤자 소용이 없는 거죠. 이게 그 유물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우리 고대 선조들이 굉장히 평화를 유지하면서 아까 하이데거가 알듯이 평화를 유지하면서 2000년간 살았다는 게 그 사학적으로 말하면 고조선 연맹체. 고조선이라는 건 요즘 제국주의 같이 막 그냥 그 힘으로 강압하는 게 아니고 각자 뭔가 자기 역할을 분담을 하고 이렇게 평화롭게 이렇게 사는 이 고조선 연맹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도 고조선 연맹체를 한 20년 전부터 제가 주장을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요즘 이제 자꾸 이제 유물로서 많이 드러나요. 근데 하이데거의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박종훈 선생이 이제 사실 창피하잖아요. 자기 거는 모르고 내가 서양 철학 존재론 많이 알아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갔는데 부끄럽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공식적으로 안 해서.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지방에 이제 강연을 갔어요. 지방 강연을 가서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온 거야. 하이데거한테 당한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전주의 어떤 그 향토 사학자들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아, 이렇게 내가 수모를 겪었다. 부끄러웠다. 그러면서 이 천부경에 대해서 참 그 후에 와서 이제 보고 공부를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이게 중요한데 제가 이제 그 하이데거 존재론을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제가 천부경 해석을 하면서 하이데거 너무 비슷한 말을 하는 거야. 말하자면 뭐 카피다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데 천부경을 이해해가지고 자기식으로 용어를 만들어가지고 존재론 철학을 완성한 거예요. 결정적으로 최첨단의 철학인 존재론 철학이 천부경을 도움을 받고 완성됐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천부경에 이야기돼 상경, 중경, 하경 이게 천경, 지경, 인경 이렇게 얘기를 했죠. 천부경이 상경, 천경은 천을 중심으로 천지인을 설명하는 게 천을 중심으로 천만 설명하는 게 아니고 천을 중심으로 천지인을 설명하는 거야. 그 다음에 중경, 요거는 지죠, 지. 그러니까 이게 지경이죠. 지를 중심으로 천지인을 설명해. 지를 중심으로. 그 다음에 하경이 인경인데 인경은 인을 중심으로 천지인을 설명하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천을 중심으로 천을 설명하면 지인은 어디 갑니까? 안 되죠. 이게 천지인이 하나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단지 중심을 천으로 하고 중심을 지로 하고 중심을 인으로 해서 결국은 천지인을 다 설명하는 거야.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했듯이. 그죠? 천일일, 지일일이, 인일삼 했듯이. 그래서 하이데거의 하늘이라는 개념이 천부경 여기에 상경에 해당됩니다. 대지라는 게 중경. 죽을 인간이라는 게 인을 중심, 인간. 인간은 어차피 죽을 인간이에요. 언젠가는 죽기 때문에 어떤 그 죽음 때문에 실존주의 철학이 나옵니다. 실존주의 철학은 흔히 뭐 키에르케고르부터 시작했다고 하지만은 그게 다 죽음 때문이거든요. 죽음 뒤에 뭐 없어? 아, 너무 아깝잖아요. 내가 죽고 난 뒤에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그래서 아, 신에게 매달리고 죽음이 없으면 신에 왜 매달리겠습니까? 죽음 때문에 신에 매달리고 죽음 때문에 나의 실존에 대해서 고민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 실존주의가 탄생하는데 거의 실존주의의 그 뭐 거의 완성이라는 게 이제 하이데거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죽을 인간, 하늘은 그냥 있고 이거 돼지, 죽을 인간, 인간을 죽을 인간으로 규정을 했어요. 이게 이제 실존주의적 의미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결국은 천지인이 하나잖아요. 천지인이 하나인데 사중물이라는 게 그 철학 용어로 보면 개피어트라 그래가지고 이 사중물이랑 네 가지가 중첩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이제 흔히 뭐 사방세계라고 이야기도 해요, 번역상. 개피어트. 개라는 게 이제 이게 모인다는 뜻이에요. 모이다. 모이다. 모으다. 모으다죠. 그죠? 개라는 게 독일어로 이제 모으다. 모으다나 모이다. 피어트라는 게 네 개를 얘기해요. 사. 포와 마찬가지예요. 포. 그게 사중물이야. 네 개가 모이는데 뭡니까? 천부경을 다 설명해 놓고 하나를 더 넣었어요. 그 기독교의 신이 있잖아요. 신. 그러니까 세 개 플러스 하나. 기독교 신이죠. 그죠? 기독교 신. 뭐 서양 철학자들은 뭐 절대 이걸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아 스피노자부터 뭐 모든 철학자가 기독교를 표방하지 않다 하더라도 뭐 어릴 때부터 기독교 신앙에 젖어 있는 거니까 포함됩니다. 그래서 천지인 플러스 신을 한 겁니다. 신을. 근데 단지 이제 그 기독교 신적이, 기독교 신이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우니까, 말하기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 신적인 것들 마치 신이 다양하게 많은 것처럼 이렇게 이제 표현했어요. 신적인 것들을 포함해서 이제 비춘다로 이래가 이제 그 자기 철학을 완성하는 겁니다. 이게 이 도표가 하이데거 철학을 아주 천부경과 연결해서 아주 간단하게 도표화한 겁니다. 그, 하이데거 철학자가 왜 중요하냐면 그 하이데거 이전에는 이 존재라는 것이 그냥 그 우리가 잡을 수 있는 뭐 이게 지우개입니다 말이야. 이거 잡을 수 있는 이런 거 비슷하게 존재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을 존재라 그랬어요. 존재하는 것. 것이란 게 뭐냐면 thing이죠. thing. 우리말로 겉할 때 뭡니까? 이게 불완전 명사죠. 이건 또 명사예요, 명사.
존재라는 게 소위 그 뭐 독일어로 자인이라고 그러죠. 자인이라는 것이 존재가 존재하는 것처럼 그것을 가지고 존재라 그랬어. 근데 그것을 바꿔놓은 거야. 그게 존재가 아니고 이것은 존재자라는 거야. 존재자. 뭐뭐 하는 것이 존재자죠. 우리 글자 그대로 보면 이 존재자죠. 그래서 존재는 다른 게 있대. 존재는. 말하자면 이게 이제 SEYL이라고 써가지고 이거는 뭐 IN을 이제 Y로 바꿔가 이제 이게 뭐냐면 동사적 존재라. 동사적 이제 요런 말을 만들어냅니다. 요건 명사적 존재죠. 그죠? 앞에 명사적 존재. 동사적 존재라는 말을 만들어냅니다. 자인에서 SEI를 Y로 바꿔가지고. 이러면서 말하자면 왜 동사적 존재로 말하냐 하면 기운생동하는 거죠. 이 동사적 존재라는 것은 한마디로 기운생동이거든요. 기운생동. 기운생동. 명사로 해버리면 기운생동이 아니라 사물이야, 사물. 사물이 되어버리니까. 기운생동을 말할 수가 없어. 그래서 동사적 존재라는 이제 말을 만들어내면서 말하자면 이게, 이거는 뭡니까? 사실은 말은 존재, 말은 이게 뭐 흔히 그 철학에서는 이걸 being이라고 합니다. 대문자 being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기운생동은 뭡니까? becoming이죠, becoming. 생성이죠, 생성. 그러니까 말하자면 존재라는 말을 쓰면서도 의미는 becoming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말장난을 한 거죠. 쉽게 말하면 말장난. 왜냐하면 그 자기의 철학적 그 맥락에서 그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서양 철학이. 왜 그런 전통이 있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걸 쓰면서 그 becoming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면서 단어는 또 being이야. 옛날에 그 자기들 존재처럼 being이야. 근데 존재자와 존재를 이제 구분해가지고 존재론 철학을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아주 그 하이데거가 왜 이제 세계적인 철학자로서 되냐 하면 참 그 저도 그걸 보면서 참 대단하시구나 이래 봤는데 보통 우리가 생각한다라는 것을 좀 바꾸려고 자인스 덴켄이라 해서 이 자인이라는 게 존재죠. 아까 여기 존재죠. 덴켄이 생각이에요. 생각. 그지 이걸 우리말로 번역하면 존재 사유라. 생각이 사유니까. 이게 존재 사유가 되는 거야. 종래의 생각은 존재 사유가 아니고 오브제, 어떤 사물을 대상화해서 그게 이제 현상학적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페노미널 오브젝트라고 그러는데 현상학적 대상을 이제 존재라고 그런 거야. 근데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해서 자인스덴켄이라는 말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존재 사유, 뭐 존재적 사유 이렇게 말해서 결국 말하면 동양하게 접근하는 겁니다. 이 말이 동양하게 접근하는 거야. 동양하게 접근한단 말이야. 그러면서도 자기가 동양이 뭐 잘났다든가 동양을 배웠다 이런 말은 절대 안 해. 서양 철학자의 자존심 때문에. 그래서 그 자기식으로 물론 자기의 철학적 전통 위에서 용어를 만드는 데는 그 귀재야. 그래서 이런 용어들을 만들어내면서 이제 존재철학을 완성하는데 제가 보면 동서철학사적으로 이걸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서양이 흔히 뭐 여러분 아다시피 그 서양이 근대를 지배하잖아요. 서양이 근대를 지배하잖아요. 근대를 뭐 지배도 되고 뭐 경우에 따라 뭐 주도한다고 되죠. 주도한다. 지배하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과학이에요. 과학을 제일 먼저 이게 이제 과학에 특히 더 말하자면 물리학이죠. 물리학적인 사고를 하는 거죠. 과학을 먼저 만들어내면서 이게 또 흔히 과학이 아니고 수학적 과학이야. 수학적 과학이 뭡니까? 이게 말하자면 공식이죠, 공식.
뭐 방정식 뭐 이런 거죠. 뭐 미적분 이런 거죠. 이 분야를 제일 먼저 개척하면서 근대를 지배하는 겁니다. 그러나 실은 그 뉴턴의 물리학, 절대 물리학이라고 하지만 뉴턴의 물리학이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과학이 철학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거꾸로 철학이 발달해가 과학이 나온 게 아니고 거꾸로 과학이 철학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과학에 어댑티브하는 과학 자기의 과학에 어댑티브하는 방식으로 철학이 전개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칸트가 나오고 뭐 헤겔이 나오고 이렇게 하이데거까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 하이데거의 경우도 이렇게 보니까 동양의 성리학과 불교의 동양의 성리학이죠. 성리학. 동양의 성리학의 학의 리가 있죠. 리. 리학. 성리학의 리학이 있죠. 그다음에 그 불교의 특히 뭐 불교 중에도 그 제일 그 당시에 활발했던 게 뭐 선불교죠. 선불교. 뭐 하이데거 선불교 책을 뭐 번역도 해보려고 했을 정도니까 선불교의 무사상. 요것을 가져가가지고 자기식으로 재해석한 거야. 간단히 말하면. 요걸 뭐 우리가 요즘식으로 과학적으로 무슨, 이 오리지널리티나 로얄티나 무슨 뭐 그런 걸 따지면 우리가 로얄티가 있는 거야. 이걸 가져가가지고 변형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성리학의 이학과. 이학은 특히 이게 이제 윤리 아닙니까? 윤리. 윤리 도덕 아닙니까? 도덕학이죠. 이게. 이 칸트 칸트도 마찬가지예요. 윤리 도덕을 가져가고 선불교 무 성리학의 이학과 선불교의 무를 가져가 가지고 하이데거 철학이 완성됐어요. 그때 그 이제 철학자의 철학적 사유 과정이라는 건 뭐 대단히 그 현란하죠. 아주 현란하지만은 근본이 이제 여기서 출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리학의 리와 선불교 리의 바탕이 뭐가 있냐? 제일 밑에 천부경이 있는 거예요. 천부경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누차 이런 강의를 할 때 동양학 이야기할 때도 천부경과 연결시키고 이러니까 뭐 마치 그 자민족 중심주의 학자처럼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사실이 다 이걸 바탕으로 그 시대에 맞게 변형된 겁니다. 천부경이. 그래서 그 이 지금도 그래서 서양 철학자들이 천부경을 몰래 몰래 보고 있습니다. 지금 천부경을 보고 내가 뭐 이해했다는 게 아니고 그걸 몰래 몰래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봤다 소리는 안 해요. 안 하고 자기 철학을 만드는데 그것도 뭐 시간 문제죠. 결국 근본적으로는 이 천부경에서 그 발언하는 어떤 사상 이게 또 그 평화 사상이란 거예요. 평화 사상. 평화 사상으로 인류가 새롭게 거듭나지 않으면 인류 문명이 위험하단 말이에요. 지금 위험. 인류 문명이 기계 문명이 돼 버렸어요. 이제 4차 산업 혁명에 우리가 뭐 따라갈 수밖에 없지만은 인류 문명이 꼬로 기계가 돼 버려서 기계. 문명이 우리가 이제 아침마다 바쁘고 뭐 시간 재고 이렇게 정신없잖아요. 그게 다 인류 문명이 기계 종속이 되었단 말이에요. 기계 종속. 우리는 도구나 기계를 사용할 때 내가 그걸 이용한다 그러죠.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좀 바꾸어 보면 기계의 노예입니다. 노예. 기계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걸 철저히 이용해야 되잖아. 말하자면 어떤 현상학적 오브제에 철저히 적응한 게 과학이듯이 인류 문명 자체가 기계에 종속된 거야. 자칫 잘못 운영하면 기계의 노예가 돼.
뭐 기계의 노예가 되자라는 게 아니라 기계를 무서워하자는 게 아니라 그걸 우리가 지배를 해야 돼. 지배를 하자면 어떤 철학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기계 문명을 이길 이제 철학이 필요한 거죠. 기계 문명을 이길. 그래서 그 하이데거가 기계 문명에 대해서 비난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런 점에서 탁월한 철학자이긴 하지만은 천부경으로부터 많은 그 사유적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대를 저는 뭐 대개 4T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뭡니까? 기술. 제일 뭐 기술이란 게 이제 테크놀로지입니다. 테크놀로지. 기계적이죠. 그 다음에 시간. 시간이란 게 뭐 타임이지만은 타임 앤 스페이스 아닙니까? 공간이 뭐 타임이 다 따라다니니까. 타임 앤 스페이스. 그 다음에 이제 이 텍스트. 기존의 어떤 텍스트가 지배를 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자연은 텍스트가 아니야. 자연은 사실 텍스트가 아니죠. 자연이죠. 자연인데 인간이 그걸 텍스트라는 건 자연을 해석한 거야. 이게 자연을 해석한 거야. 자연을 2차적으로 해석한 거란 말이에요. 해석한 것에 불과한 것이 마치 자연을 지가 자연인 것처럼 행세하는 게 이게 텍스트입니다. 텍스트. 그래서 기술 종속, 시간에 너무 매이는 문제, 텍스트의 문제, 이런 데 이제 매여 있는 거죠. 이것을 벗어나야, 우리가 이제 자연적 존재, 자연적 인간으로서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 해답의 답이 천부경 안에 있어요. 천부경 안에. 아까 그 인중천지일. 본심 본태양 인중천지일이 그 마지막 하경에 있는데 그것을 이해하는 인간이라야 이제 사티를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기술, 시간, 텍스트 하나가 이게 뭐지? 텍스트 시간 저쪽에 그래서 그 사티를 벗어나야 그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자연과 더불어 자연의 본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살아갈 수 있다. 여기 그 보십시다. 이거는 아까 지원했고 이거 앞부분에 있나? 그래서 말하자면 천부경의 그 소위 일시무시일부터 일종부조인까지를 서양 철학과 비교를 해보니까 일시무시일부터 일적식과 무게화삼이고는 형이 상하게 속하고 특히 기독교적이라 일시가 들어갔으니 기독교적이라면 이삼은 이제 불교적이고 마지막에 이제 하경은 이제 유교적이에요. 유교적인데 결국 중을 이제 터득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인중천지일, 인의 인중천지일을 얻어야 된다. 인중을 얻어야 된다. 인중천지일을 얻어야 인간이 완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천부경 이 자구가 이게 너무 간단하게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여튼 이런 정도로 아웃라인 밑그림을 그려놓으면 계속 이제 연구를 하게 되고 하면 아마 그 천부경으로부터 우리는 미래 문화 또는 그 미래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굉장히 그 중요한 거죠 이게. 그래서 그 앞으로도 내가 천부경에 대한 이제 해석을 계속 강화할 생각입니다. 강화하고 또 여러 사람이 참여하면서 각자 재능이 있으니까 참여하면서 이것이 인류의 새로운 미래적 경전이 될 때 우리 그 대한민국이 한국인이
문화적으로도 세계에 우뚝 설 수 있는 기회를 잡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천부경과 하이데거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오히려 천부경이 서양 철학, 후기 근대 철학을 이루는데도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면서 이상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